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인학 임승훈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간대가 3월 14일, 네, 화이트데이죠. 화이트데이면 보통 뭐, 네, 지금 제 책상에는 사탕도 있어요. 제 책상에 사탕도 있는데, 사실 뭐 사탕이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제가 먹겠지. 아마 저는 뭐, 제가 뭐 모쏠이라, 모쏠인 적은 없었고요. 저는 모쏠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지금 저는 사탕을 줄 상대도 없고, 네. 사탕이 없으면 뭐 어쩌겠어요. 자, 사탕이 없어서 저는, 네. 그러니까 사탕을 갖고 있지만 사탕을 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번에 그 설탕을 사왔어요. 제가 예전에 설탕으로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탕으로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마 이거 백설탕, 그냥 하얀 설탕하고 그 자일리톨 향이 있는 그 약간 입자가 더 고운 그 설탕을 그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더 맛있다. 그냥 이 하얀 설탕이 더 맛있어요. 굳이 설탕에 자일리톨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던 약간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가성비는 이게 더 좋았다. 그래서 이제 설탕을 먹을 건데, 이 설탕으로 뭘할 거냐. 지난번엔 제가 커피에다가 설탕을 그냥, 제가 그냥 설탕 먹방을 한적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평범하게 끝내지를 않을 거예요. 설탕을 평범하게 먹질 않을 것이며, 아직은 지금 자르면 안 돼요. 아직은 자르면 안 되고, 이따가, 바로 잘라놓은 다음에 이 고무줄로 묶을 예정이고요. 바로 이거. 커피, 인스턴트 커피죠? 인스턴트 커피 이 봉지를 사왔어요. 자, 자판기 커피에서 가장 그 인기가 많은 커피가 제가 알기로 맥심의 그 오리지널하고 모카골드 이둘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뭐그 회사에서 뭐 커피를 타서 마시거나 사무실에서 아니면 뭐 이제 다른 회사에 미팅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대접해 줄 일이 있다 하면 보통 이 맥심 모카 골드의 커피 믹스를 아마 제공해 줄 거예요. 커피 믹스를 이제 그 컵에 그 뜨거운 물에 따가지고 아마 보통 우리가 그런 그 자판기 커피 같은 그런 커피를 아마 마실 거예요. 그때 쓰는 모카 골드. 커피는 모카 골드죠. 아, 물론 원두로 내리시는 분들은 원두 그 고유의 그 향을 존중하지만, 뭐, 원두가 없이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는 사실 이 인스턴트 커피의 최고봉은 모카골드예요. 자, 그럼 뜯어야겠죠. 자, 이 모카골드하고 이 설탕으로 무엇을 할 거냐? 저는 이두 개로 뭘할 거냐? 네. 지금 이쪽에 우유가 있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오늘 이걸로 요즘 핫하디 핫하다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달고나 커피를, 근데 사람, 그, 기본 레시피는 설탕, 커피, 물의 비율을 1대1대1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많이 할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대충 어느 정도를 만들어 먹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커피를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랜만에 맡아보는 맥심 모카골드 향. 한번. 역시 모카골드가 짱이야. 그 사실 지금 집에 그 원두 가루가 좀 있고 인스턴트 커피 가루가 좀 있는데 사실 그 인스턴트가 모카골드가 아니었거든요. 역시 커피는 뭐다?
역시 커피는 모카골드다. 이렇게 따르도록 할 건데, 물론 이제 커피 믹스를 사오셔도 돼요. 왜냐면 커피 믹스에는 설탕이 같이 있어요. 하지만 커피 믹스에는 커피하고 설탕 이외에도 이 프림이 있어요. 이 프림을 걸러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모카골드를 좀 많이 넣었나? 한 이만큼 넣었거든요? 한 요만큼 넣었는데, 일단은, 네, 이 봉지는 다시 밀폐를 했어요. 다시 밀폐를 했고, 그 다음은요. 일단은 설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설탕을 넣을 건데, 설탕을 좀, 야, 한번 좀, 그래, 일단은 그 비율을 맞춰보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네, 자일로스 설탕. 자일로스 설탕 제가 지난번에 먹어본 적 있었죠? 네, 이렇게 넣고 시작을 할 거고요. 사실 올리고당도 있어요. 이제 좀그 설탕을 좀더이 식이섬유 이런 거더 첨부를 해가지고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하면 올리고당을 넣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올리고당은 권하지 않을게요. 올리고당 원하지 않는 이유는 끈적끈적하거든. 자, 일단은 물은 제가 혹시나 해서 500ml를 한번 데워왔어요. 데워왔는데, 1대1대1이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 이 정도 넣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좀 자세를 좀 제가 좀 편하게 앉을게요. 근데 이게 4,000번 이상을 저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저어지나 한번. 이걸 좀 한번 이렇게 잘 흔들어 보고. 근데 때깔이 좀안 좋은데. 때깔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좋은 방법 발견했다. 여기다 모아. 자, 그리고 색깔이 생각보다 어둡죠? 그럴 때는 뭐다? 설탕을 더 넣는다. 제가 만드는 달고나 커피에는 설탕을 압도적으로 많이 넣을 거예요. 일단은 어차피 캠에 보이는구나. 캠에 보이니까 머리카락만 안 들어가게 하고. 긁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물을 생각보다 많이 넣나 내가?
이거를 지금 젓는 횟수를 제가 지금 안 세고 있는데, 이거 카운트 해주는 스플리트 뭐 이런 거 없나요? 설탕 더 넣어야 되나? 아니면 물이 생각보다 많은 건가? 커피는 좀 많이 넣었거든요? 왜 색깔이 검었지? 아, 슬슬 팔꿈치가 아프고 있어요. 하긴. 중간 점검. 잠깐만요. 이거 왠지 뭔가 불안한데, 잠깐만, 저 키보드 좀, 잠깐만, 좀 쓸게요. 키보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는데, 한번, 블로그를 한번 좀 참고를 해보고, 블로그를 좀 잠깐 좀 참고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어요. 물은 표면을 적실 정도로만, 머랭 칠 때까지, 꾸덕꾸덕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자. 역시 그 꾸덕꾸덕한 느낌이 날 때까지 죽어라 저으라고 하는데 지금 살짝 지금 뭐냐 좀 설탕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끈적끈적하긴 하거든요. 제가 머랭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돌려야 되나요? 좀 천천히 할게요. 지금 이게 좀 약간 튈 수도 있어서. 역시 수동거 풍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아, 미니 거품기를 샀어야 했나, 내가. 아니면 여기다 설탕을 더 넣어볼까 하면, 왠지 설탕을 더 넣었다가 완전히 엄청나게 단맛이 확날것 같아가지고, 설탕을
설탕은 이미 많이 넣었거든요. 그 뭐냐, 커피 가루는 맥심 모카골드 썼어요. 커피는 모카골드지. 너무 요란하다, 근데. 물이 너무 많은 건가, 설마? 설탕 더 넣어야 되나, 설마? 넣지, 뭐. 이게 물의 양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설탕을 계속 첨가를 하게 되네요. 오우. 아, 그래, 이 느낌이야. 근데 이제 죽어라 갈아줘야 되겠지. 좀 묵직해졌는데 이제 손이 아프기 시작한다.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 내가 재료를 단톡방에 올려보니까 그 블로거들 단톡방 있어요. 그 올려봤더니 하는 말이 그 이게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바꿔준다고. 커피, 설탕, 물 비율 1대1대1은 개소리인 것 같고, 일단 저는 지금 약간 물을 생각보다 많이 넣은 것 같아서 설탕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달고나 만들 때그 원리 있잖아요. 그 불에다 데펴야 되잖아. 그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서 그 뽑기 있죠. 그 달고나 그거 만들 때그 느낌을 알겠지만 원래 그 불에다 데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없어요. 아까보다 젓는 게좀 묵직해지긴 했는데 뭔가 재료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생크림이 있어야 되나? 휘핑크림, 그거. 일단은, 어우, 손이 아프고요. 손목이 굉장히 아파요. 설탕 더 넣어야 되나? 자,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의 당도인지 한번. 설탕의 식감은 느껴지지만 단맛이 나진 않아요. 써! 그냥 커피야! 지금 살짝. 이제 여기서 더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손이 아프면 왼손으로 바꿀 거예요.
손이 아파. 너무 넓은 데 따있나 보다. 팔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 신세경 씨가 일상 브이로그에 너무 그 머랭풋기 너무 많이 그 치셨는데 그 그냥 사서 드세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줘야 되긴 하나 보다. 그 아까랑 비교해서 조금 많이 이제 주짐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치면 근데 손이 아파. 지금 좀 손목 스냅 좀 편한 거 있어야 되나. 다이소에서 거품기 사올까 그랬어. 오, 괜찮네 이거. 그렇게 하면 근데 사실 원래 달고나는 딱 그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그 불에다가 그 뭐냐 딱 그 조그만 국자에다가 그 뭐냐 불 가열해가지고 그 먹는 거잖아요. 아, 그 길거리에 달고나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식소다가 살짝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뽑기를 먹어봤는데. 이게 그 설탕이 그 불에 그 가열을 하면 일단은 하얀 설탕 기준으로 하얗게 됐다가 뚜렷해지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소다를 넣는 건데. 아, 근데 이거 달고나 커피 누가 달고나 커피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조짐이 안 보이는데. 일단은 네, 가볼게요. 근데 아까보다 묵직해지긴 했어. 계속 저어줘야 돼요. 제 손목 스냅이 부족한가 봐요. 평소에 손목 운동을 좀 안 해가지고. 일단은 받치고 있는 손도 아프고요. 놓고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있어. 역시 거품기를 써야 되나? 몰라, 혹시 모르니까 설탕을 더 넣어볼게요. 설탕을.
설탕을 한 반쯤 쓴것 같다. 그래, 역시 설탕 비율이었어. 물이 많았어. 역시 물이 너무 많았었어. 이제 좀 묵직해지네요. 이제야 좀 묵직해졌어. 역시 설탕이 많아야 돼, 이거는. 커지니까 이제 손이 아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거 거품기 쓰세요. 기계 쓰세요, 진짜. 역시 설탕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고요. 아, 손목이 아프네요. 아, 손목 아파. 지금 여기 요 위로 올리면 되게 끄덕끄덕해지죠. 하지만 아직은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해야죠. 아, 근데 진짜 손목은 아프다. 진짜 손목 아파요. 아직도 한요 느낌? 보여줄게요. 아직 요 느낌이에요. 근데 그리고 설탕 양이 지금 생각보다 많거든요. 손이 아파요. 설마 여기서 설탕 더 넣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더 넣어볼게요. 먹고 죽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설탕 냄새로 그냥 가득하다. 네, 아직까진 이런 느낌이고요. 설마 이거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겠지? 너무 많아지는데, 양이. 이제 근데 이거 젓는 거좀 묵직해졌어.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까진 아직 요 느낌이에요.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더 할게요. 이쯤 되면 진짜 손으로 그냥 아주 빡빡 쳤는 느낌? 원래 이거 거품기 하면요. 그 기계로 하면 모터로 하면 뭐냐 진행이 되면서 이제 느려지잖아요. 약간 여러분들 카레 저을 때처럼. 조금만 더 하자. 지금 요 양분도 같이 돌고 있어요. 잠깐만요. 맛을. 이제 거품 날라 그래요. 거품 날라고 하니까 조금 더 잡아볼게요. 아씨, 근데 지금 애초에 지금 시작부터 양을 겁나게 많이 했더니, 아씨, 손목이 아파요. 지금 이 영상 녹화를 누르고 나서 처음 3, 4분 정도는 재료를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죽어라 적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양이 많아진 이유를 설명하자면요. 처음에 진짜 요 바닥에 아주 얕게 커피를 깔아놓고 설탕 그거보다 조금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물을 생각보다 많이 넣었어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탕량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몇 번을 저었는지 안 세고 있거든요. 참, 화이트데이 때 사탕 줄 사람 없다고 지금
이런 건 하고 앉아있나. 지금 컨텐츠가 뭐라고 참 자괴감이 드네요. 지금 상황이 한 이거보다 더 꾸덕꾸덕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솔직히 설탕을 더 넣어야 되나? 사실 처음에 저을 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다가 설탕을 계속 넣으니까 커피가 너무 적어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더 넣으면 되지. 모카골드 스탑. 커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써요. 아, 녹여서 넣어야 잘 된다고? 근데 이미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커피는 아예 시작할 때 꽤 많이 들어갔어요. 커피 시작할 때 꽤 많이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 조금만 달려야 되겠다. 커피 녹이는 물. 30분만 더 저으면 된다고요? 지금 이미 한 30분을 저었는데? 1시간 했어요. 솔직히 커피는 더 안 넣어도 되긴 했었어요. 처음에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일단 손목이 아프고요. 그리고 역시 이거는 설탕이 많아야지 더 잘 돼요. 1대1대1 비율이라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설탕이 압도적으로 많아야지 잘 저어져요. 근데 원래 달고나가 설탕 씹히는 맛이잖아요. 달고나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그 결국 녹였다가 굳혀가지고 다시 설탕 씹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좀 뭉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리고 씹히는 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때깔이 이렇게 날라면요 진짜 설탕 많이 해야 돼요. 좀 애매하죠? 좀 더 할까?
지금 원래는 진짜 아주 밑바닥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이야기 많아졌어요. 어우 좋겠다. 지금 채팅창이 반응이 이런데. 아이고 힘들어. 근데 어차피 단거 좋아하는 제 체질에선 이거 금방금방 아마 다 먹을걸요? 일단은 손이 굉장히 아프고요. 아이고 손 아파. 지금 현재까지 한 40분쯤 저었는데 지금 이 정도거든요. 물론 중간에 엄청난 양을 첨가한 것도 있지만 설탕이 많아야 되고요, 일단은. 거품이 나는데 한번. 네, 설탕 씹히고 있고요. 지금 설탕이 씹혀요. 이거를 지금 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뭉쳤죠. 여러분 요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팔이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요. 지금 저 손에 물집 났어요. 여기 손에 물집 났어. 헐. 여기 손바닥에도 물집. 헐,
살 벗겨진 거 유... 씨. 아. 손이 쓰라리기 시작했고요. 살집이 벗겨지고 있어. 지금 이게 젖다 보니까 살집이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그 뭐냐 그런 질문 오늘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일단은 이 컨텐츠 하려고 찍은 거라서. 일단은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적었거든요. 한 이쯤까지 더 적었는데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 손이 살갗이 좀 까여져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그 거품 내기를 했더니 일단은 저는 손을 좀 네. 이게 왜 욕했는지 모르겠는데. 손에 물집 생겼어요. 어우 씨. 일단은 손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손에 물집이 생겼는데 이거를 당분간 손 쓰기 좀 약간 힘들 것 같네요. 그냥 아주 생살이 까졌어요. 생살이 좀 까졌고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때깔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중간 사진 좀 찍어놓고 양이 생각보다 많아졌고요. 일단은 그 외관상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일단은 투명컵 조그만 거밖에 없어서 이거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제 이걸 까야 되는데 다행히 우유는 까기 힘들진 않네요. 어쨌든 지금 손에 물집 날 정도로 겁나게 많이 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농도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이쯤만 하자. 커피가 주니까. 이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타야 되겠죠, 이걸로. 타야 되는데 이럴 때 쓰는 거 하나 등장. 요리할 때 쓰는 거죠. 아, 마지막에 이걸로 저었어야 됐는데. 손 살갗 까지고 나서 지금 이걸로 바꿔봤자 지금 소용이 없겠죠. 계속 이거 거품기로 쓰다가 그 손이 살이 생살이 까였어요. 생살이 까였는데 이거를 어디? 위에 아이씨 떨어지지도 않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좀 털고 뭔가 똥 끼얹은 것 같아.
색깔은 그럴듯하게 보이겠죠. 색깔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리기는 하는데요. 자, 일단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굳이 일단 이거 만들겠다고 아주, 네, 참그 힘드네요. 일단은 그리고 사진을 다시 하나 또 찍어야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두 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저어야 되잖아. 일단은 위에 있는 고명을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냥 설탕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천천히 좀 저으면, 참 마시기도 힘들다 이거. 이렇게 꽉 채우면요, 네, 마시기 힘들어요. 이렇게 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접는 꼴이 말이 아니네요. 여기다 지금 흘리고 있어.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층이 쌓였고요. 한번, 마셔볼게요. 우유까지 섞어서 마셔본 결과는요, 그냥 커피 우유예요. 그냥 커피 우유고, 이렇게 진짜 그 우유에다 녹이죠? 한번, 이제 좀 많이 녹았거든요? 그냥 커피 우유예요. 여러분들 뭐냐, 그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런 커피 우유 있잖아요. 똑같아.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젖으면,
장갑 끼고 할걸 그랬어. 응. 이렇게 살이 까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쨌든 살이 엄청 까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그 물집 생겼는데, 지금 오른손에 일단은 그 물집이 까였고요. 지금 물집 생겨서, 네. 그냥 우유하고 이게 깨끗하게 저으면요. 지금 제가 중간에 커피를 조금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추가를 하지 말걸 그랬어요. 이거, 오히려 이게 지금 덩어리로 막 방해를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시면요. 그냥 진짜 그 느낌이에요. 편의점에서 커피 우유 산 거에다가 설탕 조금 추가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를 만드는데 그 뭐냐? 설탕을 한 2, 3천원 설탕 한 2천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샀고 이거 맥심 모카골드 이거 그 모카골드 봉지를 한 그래 한 7천 몇백 원 샀죠? 그리고 우유 이거 3천 얼마짜리 샀죠? 12,000원 주고 이거를 한병 들이를 그래도 만들었나? 네. 맛은 그렇네요. 맛은 그냥 그 뭐냐? 커피 우유 사 먹는? 그 삼각 커피 우유? 그런 느낌이고요. 얻는 거는 네. 손에 물집이 생겼어요. 생살이 까여가지고 굳이 그 저처럼 이렇게 생살이 까이는 고통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그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그 아마 이 물집 그 물집 때문에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네. 따라하지 마세요.